내가 나가야겠다고. 답답해 죽겠어. 진정해 슬픈 세포. 하나 둘 셋 야! 아 오늘은 뭐 좀 먹어볼까? 좋았어. 한번 찾아볼까나? 어? 뒤적뒤적 어 좋았어. 오늘은 푸딩이 좋겠다. 자. 모두들 집합! 집합! 랩! 랩! 우린 김야의 뇌를 총 책임지는 뇌세포들이다. 나는 총사령관. 모두들 내 지시에 따르도록. 네! 이런 비상이구만. 모두들 집중해! 지금 김이야의 눈이 냉장고를 바라보고 있다. 이건 큰일이야. 저 녀석 또 뭘 먹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아이, 이럴 수가. 저건 달콤의 극치 푸딩이야. 다들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아무래도 지금 음식이 내려오는 것 같군. 종류는 푸딩. 달달하니 위가 놀라지 않도록 전파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위장팀 응답하라. 경고! 음식이 내려온다. 위장팀은 대비하라. 나는 위장세포. 리아가 먹은 모든 음식들을 소화를 시켜주고 있지. 오늘도 음식들을 많이 먹었구만. 자, 잘게 부셔주고. 이거는 바로 위장으로 녹여도 되겠어. 찻! 좋아, 이것도 부셔주고. 아, 소화가 잘 되고 있구만. 응? 전화가 오잖아.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들 준비해! 푸딩이 내려온다! 아니, 리아 녀석, 대단해. 빈속에 푸딩이라니. 아주 배탈이 날라고 작정을 했구만! 다들 대비! 준비! 준비! 푸딩이 떨어진다! 푸딩이 떨어진다! 빨리 위장으로 녹여! 다 치웠군. 임무 완료! 뚱뚱뚱뚱. 아! 여보세요! 여기는 위장팀! 위장팀 푸딩! 문제 해결 완료! 여기는 문제 없음! 위장에서 아주 맛있다고 하는군! 표정 시스템에 전화해서 얼른 웃으라고 전해줘! 네! 전달 받았습니다! 상사님! 지금 위장팀에서 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정팀에 일을 부탁한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웃음세포가 필요한 모양이군. 네가 표정팀에 가서 웃음세포가 나갈 시간이라고 빨리 전달해라.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웃음세포 어딨어? 웃음세포. 좋아. 지금 위장에서 푸딩을 처리했다고 하니까 네가 나설 차례야. 자, 출동해. 드디어 내가 나갈 시간이군. 이몸 등장. 아이 엄청나게 맛있잖아. 아유 잘 먹었다. 리아가 참 환하게 웃고 있구만. 이번에도 성공이야. 그나저나 뇌사령관님, 저희는 언제 쉴 수 있는 겁니까? 아이 우리는 김미아의 세포잖아. 김미아가 생각하는 걸 우린 그대로 세포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자는 시간에도 꿈을 만들어줘야 돼.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매일 같이 일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야. 사령관님! 무슨 일이지? 지금 항문팀에서 똥이 마렵다고 합니다. 얼른 김리아를 움직여서 화장실로 가야만 합니다. 헤이! 그거 큰일이군! 에이 안되겠어. 세포들아 빨리 가서 알려야 돼! 지금 바로 출동이야! 알겠습니다! 갑자기 똥이 마렵네.
이러다가 지리겠다. 얼른 화장실로 가야겠어.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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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 아, 역시 똥이라면 이 노래를 불러줘야지. 어이 신참, 우리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너야. 알겠어? 그래 그래 이 자식아. 아이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밖에 나가면 차디찬 변기물이 저희를 감싼 채 하숙으로 향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야 이 자식아. 야야야 시끄럽고 이제 출발이다. 항문이 열렸어. 자자자 준비하시고 이몬 나가신다. 좋았어 좋았어. 그 다음은 나야. 예 심창 넌 여기 있어. 아직 변이 덜 된 것 같군. 다음에 김미아가 똥을 쌀 땐 너도 어엿한 변이 되겠군. 우리 자연에서 만나자고. 네 꼭 보도록 해요. 그럼 나도 이만. 잘했어. 아! 이야! 우와! 여기가 변기라는 곳인가 보군. 선생님 드디어 우리도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 그래. I'm freedom. 시원하다. 이게 쾌변이지 쾌변.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갑자기 리아의 심장이 막 요동치고 있어. 리아가 아마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야, 난 계속 뛰었는데 좀 교대 좀 해주라. 힘들어 죽겠어. 오케이 올라와. 예! 예! 교대다! 야 이 녀석! 이 녀석 얼마나 사랑에 빠진 거야! 예! 야 이러다 죽겠어! 빨리! 뇌에다가! 연락을! 알았어! 대로 연락해서 리아가 사랑에 빠진 거 같다고 말할게! 빨리! 잘 간다! 예스스라 안녕. 그래 리아야. 이거 큰일 났군. 리아가 많이 긴장했어. 이 분위기를 호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표정팀한테 전화해서 웃음세포를 보내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내 목소리 잘 들리나? 웃음세포 네가 나갈 시간이다. 한박 웃음을 지어서 여자에게 호감을 표시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했어. 난 언제 나가.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라고. 착잡해 죽겠다. 진정해 슬픈 세포. 이럴 수가. 슬픈 세포가 표정을 보냈어. 이러면 리아가 울고 말 텐데. 안 되겠다! 웃음세포! 너도 들어가! 나도 준비됐다고!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무섭게! 친 것 같아. 내가 왜 이러지? 예슬아, 오야. 이, 너 나오지 못해. 아이, 너 나와 싶어 싶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난 너무 슬퍼. 알았으니까 빨리 나와. 아무래도 안 되겠군. 이 몸이 한 번 더 들어가서 분위기를 바꿔줘야겠어. 다 같이 하자고. 안 돼. 그렇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 리아가 미쳐버린다고.
아, 너 진짜 미쳤어? 너 다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내 표정이 왜 이러지? 아휴, 표정 세포를 잘못 보냈구만. 완전 망했어. 아이, 어쩔 수 없지. 다음엔 일 똑바로 하자. 어? 알겠어? 네, 정말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휴, 너무 힘들었어. 이제 자야겠어. 리아가 이제 잠에 들 건가 봐. 좋았어, 좋았어. 이제 리아에게 오늘은 행복한 꿈을 전송시키자. 알겠어? 알겠습니다. 네. 자, 꿈 나오도록 해. 꿈세포.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너는 어떤 꿈인가? 저는 피자 먹는 꿈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리아에게 아주 재밌는 꿈을 보여주도록 해. 호이, 피자 먹는 꿈 투입. 들어갔구만. 그렇죠. 아, 이제 리아가 모두 잠에 들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좀 쉬어볼까? 네, 사랑한다. 아, 모두 퇴근하도록 해. 퇴근해. 퇴근. 네. 퇴근이다. 피자, I love you to death. 여기가 리아의 뇌속인가? 나는 안목세포, 너를 안목속에 데리고 가주지. 피자, 피자 좋아. 피자 속에서 애벌레가, 악몽이야. 피자 속에 애벌레가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